여기 어디지? 애나모너스 게임을 시작합니다. 여기 어디지? 어디? 출발하세요. 오, 뭐야? 저요? 제이크. 우와. 저요? 제이크님 출발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저 아무데나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아, 미션? 아, 미션지 찾아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여기 있겠지, 뭐. 와 대박! 그냥 막 네 가지 다른 표정의 짱구 그리기. 아 이건 니키 가야 되는데 제가 짱구를 잘 못 그려요. 뭐야 선우형? 뭐예요? 미션하면 어떻게 해 형? 아니 아직 그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도 미리 하는 게 좋지. 미리 할 수 있다고 이게? 어. 그림의 방. 네 가지 다른 표정의 짱구 그리기. 아 이거는 제가 잘했지. 지금 한번 하실 때는. 아 맞다. 끝내면 알려줘요. 아. 마피아가 만약에 되면은 이거를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하면 안 될 것 같아. 마이너스. 어, 희진이는 아무것도 없지? 아니야. 뭐 있어? 카메라 놓고 뛰면 어차피 빨리 채워진다. 진짜. 나 이리로 가겠다. 어, 제이크 찾는, 오! 뭐야? 어, 찾았다. 이게, 뭐야, 이거? 어딨지? 아, 이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미션을 하다가 자기가 임포스터라는 걸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좀,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여기 오면 되는 건가요? 미션 울면 써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 종이 찾아야 돼요? 아, 종이 여기 근처에 있는 거예요? 저는 임포스터만 아니면 돼요. 임포스터였습니다. 형 못하는데. 제이. 네, 아 이거 거짓말을 또 쳐야 되잖아 이러면. 네? 지금 뭐하냐? 이제 내가 봤을 때 네. 이제 미션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알려줘 일단 미션 하고 있어요?
어 뭐야 아이스크림 뭐야? 이거 뭐 미션 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니까요. 미션 종이 찾아야 되는데 종이가 없어. 그 아이스크림은 뭐야? 미션 종이 찾다가 발견해서. 야 이거 누구 건지 알고 먹으면. 응? 나도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나? 패딩은 왜 들고 다니냐? 패딩 아니에요. 침낭이에요. 침낭 뭐야 이거?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노숙하기 위해서. 진짜 여자친구에서 본 것 같다. 여기 찾기도 힘들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검정색 때문에 오히려 소파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것 같아. 어, 여기도 미션룸이 있어. 이 안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뭐야 김선우잖아? 뭐야 김선우잖아? 내가 먼저 찾을 거야. 야 그거 누군지 아직 모르지? 뭐가요? 너일 수도 있잖아. 네? 너일 수도 있잖아. 네 그쵸?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안 가요. 어? 어? 에라이. 도전 아나운서. 준비된 원고를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읽길. 나?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비만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이수영 맞잖아요 서울의료원. 다시 3회 있으니까.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맞잖아요.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 맞잖아요. 그 다음이 뭐가 있죠? 코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비만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커피에 크게 설탕을 하지 않고 일부러 마시더라도 여전히 비만 위험은 그렇습니다.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 코포럼에 따르면 연구팀은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을 신장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아니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아 말도 안 돼 진짜. 내가 너는 꼭 다시 찾아와. 어? 뭐야? 두 명 이상이 도전. 성형이 제일 막막하다. 시민이에요? 어. 아니네, 누가 봐도 아닌데. 아니야, 시민이야. 아, 잠겼어. 진짜 시민인데. 시민이야, 나 진짜 시민이야. 왜요, 왜요? 미션하러 왔지, 난. 여기서 미션할 수 있어요. 미션할게요. 네. 아! 왜 그럴까? 아, 진짜 없다. 나이스. 이거 아니야? 맞네. 엔키즈? 엔키즈 뭐지? 가요. 왜? 형, 마피아죠. 어? 마피아죠. 마피아가 뭐야? 에이. 아, 임포스터. 임포스터죠. 너 임포스터야? 네.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아, 오케이. 어, 깜짝이야. 와! 와! 빨리 가요.
아, 저 진짜 임포스터일 수도 있어요. 너 임포스터야? 모르죠. 오케이, 아, 이따 만나서 얘기하자. 제가 여기 있는 의미가 뭘까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빨리 안 가요? 뭐가? 안 가요? 뭐, 안 가면 저... 왜 그래? 무섭게 왜 그래? 갈 거면 지금 가야 돼. 알았어. 이따가 보자, 이따가. 오케이. 그러면 민생이랑 바로 또 민생이랑 같이 해야 돼. 아, 이거랑 안 봐가지고. 어디 갔지? 희승이 어디 갔냐? 희승이 형! 어? 뭐예요? 아, 진짜. 아니, 키즈가 봐봐요. 저, 에이, 형. 임포스터예요. 진짜예요, 맹세코 진짜예요. 아니에요? 어. 신이. 어? 뭐가? 뭐예요, 이거? 내가 찾은 거야, 이거. 아! 아, 진짜. 도망가. 아, 깜짝이야. 희승이 형, 임포스터죠. 아니에요? 너 임포스터지? 그냥 저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몰아가는데? 아까부터? 아니 저는 이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포스터였으면 못하잖아요. 진짜 이상해. 아니 근데 진짜 씨. 아 도망갔네. 진짜 이상해. 오지마. 얘 같이 하자고요. 이민상. 우리 이제 니키 이상. 얘 이민상 도전하고. 오케이. 뭔데 미션 뭔데? 유키즈처럼 한 명을 키즈는. 오케이. 아 깜짝 놀랐네. 뭐지? 왜 이렇게 세워지? 희승이 형? 뭐 갔어? 뭐야 여기 있다. 오케이. 틀린 그림 찾기. 현재 있는 공간을 찍은 사진과 현재 공간의 틀린 그림 찾기. 다른 거. 리모컨 위치가 달라요. 컵의 순서가 달라요. 이 휴지의 위치가 달라요. 이거의 위치도, 이 레고의 위치도 달라요. 오케이, 좋아. 좋았어. 일단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도망가야겠어. 아직도 하고 있나? 어, 안 한다. 니키가 마피아일 것 같고, 진짜 정원이 아니고 희승이 형 아닌 것 같고, 제이도 아닌 것 같고, 선우도 아닌 것 같으니까 니키랑 제이크네. 아 이거야? 오케이. 나. 아니야, 니키. 아, 진짜 하지 마라. 가자. 아니, 나 있거든요, 이거. 있어, 이거. 야, 나도 있어. 그러니까. 나 희생을 하려고. 에? 나 희생을 하려고, 진짜. 아니, 저 진짜 희생이야. 아, 싫어. 형, 가서 기다려. 왜요? 우리 먼저. 뭐, 달라요. 아니, 같은 거야. 봐봐요. 아, 왜? 펜 안 뜯기죠, 이거? 뜯기네? 자, 이거 뜯기나? 아, 저 빨리 와. 아니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형. 아, 진짜 아니야. 갈래요, 지금? 어. 오케이, 가자. 아, 잠깐. 근데 이거 어차피 시민이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한 명이 다른. 아, 저 그럼 우리가 맞추고 있을게. 오케이. 저 다른 거 할게요. 한 명이 다른 한 명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퀴즈를 맞히. 오케이. 퀴즈? 못 잡겠지. 못 잡겠지. 그럼 말투로 말해야 돼. 지금 기분 어때? 아 좋아. 좋아하는 하트 포즈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아 하트. 아 하트. 임포스터 맞아.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약속. 짬바구리 이제 지겹지 않나요? 안 지겨워. 롤리는 경산남도 잔용군 더천면에 있는 니로. 잔용군의 지역은 그가 당기로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논리? 논리적인 사람이 총을 쏘면. 높이의 박씨 내가 석조상 뭐예요? 산 이름이. 정답은 타당타당이네요. 시민인 거 약속했다요. 응. 진짜죠? 진짜. 근데 그건 아직 누가 임포스터 같아요. 아직 모르지. 이따가 회의할 때 회의하면서 이제 확인해 봐야지. 어, 여깄다. 예스. 8단까지 왕복 한 번의 성공 시 인정. 도전 기회 한 번. 도전. 즉. 근데 와 이거 어렵다. 얘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돼요? 얘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돼요? 에이 몰랐잖아요. 를 점프 다시 해야 돼. 됐죠? 인정인가요? 아까 니키 임포스터면 희승이 형 죽었을 테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거기 희승이 형 죽어있으면 니키 형 임포스터면. 안 돼, 안 될 것 같은데. 도망쳐버리기! 제이크 형. 마피아 아니죠? 나 너 마피아 아니지? 저 마피아 아니에요. 아, 지금 절 세든가 괜찮은 거야. 뭐야? 미션이 여기. 아 그거 했어. 그거 짱구 해결했어? 네. 짱구 그거 그림 그리는 거. 암소야? 암소야? 이건 모르겠어요. 어? 누구 있어? 손을, 뭐 하고 있는데? 손을 하고 블랙으로 마시더라도 여전히 비만 위험은 커졌습니다. 저 꼬이지 않고 뭔가 말해야 돼. 아 여기는 있었네. 여기 이름 다 있는 줄 몰랐어. 임포스터가 한번 돼볼까? 아 왜 이래? 니키 야 선우야 야 빨리 도망가. 아, 왜? 야, 왜? 선우야 일로 와. 뭐야? 니에 뭐? 아! 아! 왜? 마 임포스터다. 어? 정 무슨 정? 아니 반대손 보여줘. 누가? 아 깜짝이야. 야 나 미션 하고 있잖아. 선우야 빨리 와 빨리. 아, 못 믿겠어. 아무도. 여긴 똑같아요. 짱구 그림. 너 그래서? 야, 성우님 먼저 그려버렸어. 어, 뭐야? 뭔데? 제끼야! 아, 뭔데? 뭔데? 죽은 거예요? 니키야! 니키야! 아, 한 번만 맞아. 아니, 한 번만 맞아. 한 번만 맞아. 어, 저거 봐. 한 번만. 아, 내가 뭐 어제 못 뽑아 지금. 거짓말. 내가 지금 널 못 뛰어. 거짓말. 내가 순서를 뽑아야 돼. 뭐? 어, 저거 봐. 알겠어. 한 번만 하자. 알겠어. 니키 어제 타워.
독특한 직업인데요. 제이크야! 빨리! 들켰다. 이걸 어떻게 해야 안 들키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일단 연기가 좀 저 좀 대박이었어요. 왜냐, 제이크가 사망자 발생. 지금 모두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재영, 진짜 죽었네 실제로. 재영, 이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 했죠? 해? 친구! 친구 했어요. 희승이 형! 임포스터인 거 다 알거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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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있었던 거 그거! 아 근데 그거 저기 있던 거라니까? 그 2층에? 아까 제이크 형 들고 있었던 거 똑같았어요, 모양이. 야, 뭔 소리야. 진짜 아니야. 일단 회의실로 갑시다. 니키랑 제이크가 임포스터 같은데? 내가 보기엔 형 죽었어요? 아 왜 니키네? 내가 보기엔 니키야. 이거 제이크랑 희승이 형이야. 너도 죽었냐, 제이야?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갖고. 만약에 제이가 죽었는데 임포스터잖아요. 그러면 임포스터였다고 떠요? 아니면은? 안 떠, 안 떠죠. 그냥 죽은 채로. 아니, 아니야. 들어봐, 들어봐요. 아니, 희승이 형이에요. 이툴이에요. 아니, 희승이 형이에요. 이툴이에요. 아니야. 자꾸 뭐라고 한다. 자꾸. 아니야. 아니, 아니면 미안한데, 근데 주머니. 나 지금 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 지금. 주머니. 니키다, 니키다. 아니, 아니야. 제이야, 정원이야, 정원이. 희승이 자연히 버리고 왔겠죠. 아니, 뭔, 아, 니키야, 뭔데? 뭔디 스탬프. 스탬프가 뭐야? 야, 스탬프가 뭐야? 스탬프. 스탬프. 아니, 근데 모르겠, 근데 희승이 형은 난 본 게 없어 모르는데, 제이크도 확실해. 너도 왜 내가 확실해? 근데 일단은 제가 딱 본 거는 제이 형이 죽은 거 신고하려고 갔는데 제이크가 그때 저한테 뛰어왔어요. 뭐야? 형 임포스터다. 나 아니야, 나 이제 뭐야? 야, 정원! 정원! 오 마이 갓! 아니, 정원이 반가워서 뛰어간 거야. 오랜만에 뛰어가지고. 자, 제이크는 빼박이다. 아, 제이크는 무조건 이거. 제이크 무조건 제가 봤어. 그냥 3층 그쪽. 저는 죽인 거 제가 봤어. 희승이 형이랑 니키가 먼저 들어왔거든. 근데 제이크 솔직히 말해도 돼? 근데 나 그거 보고 도망쳤어. 아니, 봐봐. 저거! 아니야! 아니야! 얘가! 오늘 그러면은 일단 투표를 먼저 합시다. 네, 오케이. 저는 제이크 형. 저도 제이크 형. 나는 니키. 나도 제이크. 저도 제이크 형. 나는 니키. 나도 제이크. 형, 형은요? 나는 제이크. 네. 나는 제이크. 네. 서로 죽이고 있어, 제가. 되게 불안하냐, 이렇게. 사실은 성훈이 형이 가장 임포스터 아닌 것 같아서 성훈이 형한테 기성으로 18층으로 오라 했거든요. 왜냐면 성훈이 형이랑 같이 있다가 한 명 죽으면 신고하면 바로 신고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저 여기 숨어 있을게요. 저 보여요? 여기서도? 네. 어, 보인다. 오케이. 왜 안 오지? 까먹었나? 와 진짜 까먹은 것 같은데? 설마 가볼게. 한번 올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와 살았다. 와 살았다.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뭐야 깜짝이야.
되게 불안하냐 이렇게. 진짜 아무도 못 믿겠다. 이 미션룸이 미션룸이 없냐? 네가 가, 네가 가. 3층 가, 3층. 아, 이승이 형, 아, 좀. 왠지 무섭다. 오, 깜짝이야! 아! 확인 확인 아, 이제 확인해. 확인 아무도 안 믿었어 제 말에. 보통 그 근처에 있던데. 너지? 아, 아니에요. 형 이거 두 명이서 해야 되는데 같이 할래요? 아 그래? 오케이. 아 잠깐만. 어? 지금 모두 회의실을 모여주세요. 누구냐? 한번 나와줘. 진짜 까먹은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신고할게요. 신고. 각자 어디 있었는지 얘기해보자. 저는 18층에 있다가 성훈이 형이랑 18층에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성훈이 형이 안 와가지고 내려갔는데 니키가 죽어 있어서 신고했어요. 나 3층에 있었는데. 저 3층에. 저 3층에서 그 미션지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지금 3명이죠? 자기 죽으니까 재밌어. 자기 죽으니까 재밌어. 너무 억울해 지금. 응? 심이 졌다. 막 그럼 심이 졌어. 심이 졌네요. 어 왜요? 오. 그러니까 아~ 내 말 맞잖아. 왜 아무도 안 믿었어? 제가 봤다니까 분명. 잠깐 주머니에 그 이거 있을 줄도 봤어. 잘 확인했어야지. 확인했잖아. 아~ 와, 아무도 내 말 안 믿었어. 아, 믿었어. 나 이제 희승이 올 줄 알았어. 아, 저거 나 살면서 이렇게 아득바득 거짓말 친 적 처음이다. 진짜 오늘도 거짓말쟁이네. 야, 한 판 더 하면 안 돼? 한 번 더 해요? 오케이 이제 알았다. 끝. 자 여러분 오늘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막 소문이 있던데 막 진팀 벌칙 있다고. 어. 진짜 임포스터 하면 제가 너무 뻔하지 않아요? 일단 너 시민이 아니야. 임포스터 오면은 스티커 조그만 동그란 스티커 손에 쥐고 있는 거 봤어. 형 저거 한 거 마지막 같아요. 잠깐만 대체로 임포스터들이 일찍 나가네. 형 저는 정원이 아니면 희승이 형이야. 왜 또 나야? 아, 너무 무서운데? 시민이니까? 내가 거의 캐리였다. 무슨 웃음이야 그거?